전부 없다야. 없다니. 우리 한국인 없다. 가족들은 다 없다를 없다. 들어주셨어요. 예. 아니 그러면 정말 처음에 마음 정하기 쉽지 않았겠어요. 고미호 씨 시어머니부터 좀 얘기 들어볼까요? 예. 아유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. 그때 생각하면 그럼요.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. 그럼 처음에 들으셨을 때 충격적이었겠어요. 아니 처음에 인사를 하러 온다고 왔어요. 제가 아니 처음엔 전화가 왔지. 네. 예. 근데 저희 딸이 그러는 거예요. 살짝 엄마 오빠가 사귀는 여자가 러시아래 러시아 이러는 거예요. 근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게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.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. 하늘 무너진 적 없어요. 아니. 그런데 한 번도 없어요. 제가 어떻게 아우 얘를 어떻게 했는데 말도 안 통할 것 같죠. 생긴 것도 어떻게 생긴 또 파란 눈을 가졌는지 까만 눈을 가졌는지 아. 진짜. 그래서 데리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. 보면 괜히 봤다가 어떻게 내가 본다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네, 데리고 오지 것처럼. 말았어요. 네, 허락된 그래서. 것 같잖아요. 근데 아들은 꼭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야. 그럼 데리고 오지 마라. 난 안 볼란다. 그랬더니 데리고 왔어요. 그리고 혼인 데리고 왔는데 안 못 하겠다 그랬더니 내가 얘는 꼭 책임지고 내 마음에 드니까 하겠습니다. 그래서 나는 혼인신고를 할 거야. 몰래 혼인신고를 해버린 거야. 아, 이미 하고 왔구나. 그때는 진짜 어떻게 아마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. 어떻게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지. 엄마를 이렇게 배신하고 나한테 이렇게 하나 싶어가지고 너 나랑 이제 아예 담쌓고 살자 그랬어요. 지금은 괜찮으시죠? 지금은 너무 이쁘죠. 아유 좋습니다. 아유 이런 면을 여기서 얻나요. 네. 반면에 에바 씨 시어머니께서는 그때 이미 에바 씨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었죠. 네, 그렇죠? 많이 알려졌을 때. 그래서 아들한테 처음에 그 소식 듣고 되게 좀 묘했어요. 왜냐하면 미스다를 통해서 좀 유명해져 있었고 너무 예뻤잖아요. 지금 그래서 예쁘고. 조금 약간의 그런 설렘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있었거든. 근데 우리 아들이 그때 대학원생이었고 뭐 걔는 결혼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했었고 그런 상태여서 그냥 잠깐 뭐 만나는 봐도 결혼은 생각하지 말라고 딱 그랬죠. 이렇게 솔직히. 결혼할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. 근데 이제 며느리가 돼서 네, 손주까지 네. 낳아줬네요. 네네 너무 예쁜 며느리. 아유 네. 얼마나 좋으세요. 네네. 반면에 우리 장인어른께서는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잘 부탁드립니다. 처음에 얘기를 듣고 어떠셨을지. 저는 처음에 이 미국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네. 둘째 이 딸도 호주로 결혼했고 살고 그렇죠. 보내고 오는데 셋째 막내까지 또 미국으로 가면 나 보고 싶을 때 못 보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무조건 반대를 했죠. 못 보낸다. 우리나라에서도 많은데 해피리면 외국으로 갈라 그러냐. 그런데 이제 나중에 뭐 딸도 아빠 인생 아빠 살고 내 인생 나 사는데 딸이 그 얘기를 해요? 네. 아빠가 왜 반대였느냐고. 근데 우리 집사람도 그래. 아 지금 외국 사람들도 다 더 잘해 우리나라보다 더 잘해주니까 그렇게 어떻게 하자고 막 하더라고.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나는 그냥 후진으로 밀려가지고 뭐 승낙을 했죠. 그냥 할 수 없이. 예, 할 수 아무래도 없이. 처음에는 이제 미국 가서 살게 될까봐 못 볼까봐 네. 걱정을 그렇죠.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든든한 사위 데리고 사시는데 얼마나 좋으시겠어요. 아, 지금은 아주